안녕. 사실 오늘 화장 자랑하러 왔어요. 오늘 꾸미고 싶어서 셀프 헤어 메이크업을 했는데, 제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저의 셀프 헤어 메이크업 경력 중 가장 빛을 발하던 날이 아니었나. 오늘 항상 뭔가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마음에 들, 와, 오늘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날이 없이 그냥 그래 하는 거지 하고 했는데, 오늘은 하고 꽤나 잘했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대로 지우긴 아깝다 생각해서 V앱을 켰습니다. 너무 급전개에 너무 급 뭔가 자랑 같지만 그렇게 오래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후딱 본론을 말하고 가려고 했어요. 잘했죠? 근데 사실 섀도우를 오늘 좀 썼는데 지금 필터 끼니까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약간 핑크빛이 좀 있거든요. 진짜 오늘은 메이크업 자랑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조명? 아니야. 네, 그러긴 내가 필터를 꼈어. 지금 여기는 저희 본가예요. 인천 집에 와가지고, 네, 인천 집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집을 되게 예쁘게 꾸몄거든요.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그래서 저도 집 꾸미는 거랑 같이 저를 꾸며봤어요. 지금 저희 집 진짜 되게 예쁘게 꾸며놨는데,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게 이유 없이 꾸민 건 아니라서, 나중에 어쨌든 보여주고 싶은 이거 그 스팟? 뭐라 해야 되지? 네. 그런 건데, 보여줄까요, 그냥? 잠깐만. 어떻게 화면을 돌려야 될까? 이거를 먼저 막고 내려서. 오케이, 잠깐만요. 막고 내려서. 아닌데. 잠깐만. 막고 내려서 전환하고 전환. 됐다. 장난 아니죠. 고급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인테리어 경력이 아주 뛰어난 저희 엄마와 미술 전공 저희 오빠의 고급 인력을 동원해서 약간의 재능 기부를 제가 강제로 시켰어요. 여기를 꾸미기 위해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 이거 지금 얘네가 쓰러져 있는데 이 사슴들이 너무 귀엽다고요. 아주 아주 귀엽죠? 사실 이거 말고 장식이 좀더 있는데 너무 너무 잘 꾸몄어. 어떻게 이렇게 꾸몄지? 제가 처음에 같이 꾸미다가 저의 그 제안에 의해서 꾸민 거니까. 처음에 같이 꾸미다가 제가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막고 전환. 내가 저에 의해서 꾸민 거니까 처음에는 제가 하다가 뭐지? 그 나는 나를 꾸미고 있을 테니 마저 꾸며달라 하고 방에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화장하고 나왔는데 나한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엄청 기분 좋았죠. 제 앞에도 전국을 봐요. 지금 앞에는 약간 원래 여기 있었던 거였는데 여기 있던 거를 저기 장식으로 가져가서 지금 뭐가 여기 거의 다 있는데 어쨌든 예쁘게 꾸민 집과 예쁘게 꾸민 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버디. 지금
너무 신나서 얘기하느라 댓글을 거의 못 봤는데, 역시 금손이라고. 아, 피아노 의자 활용한 거냐고요? 이게 피아노 의자인가? 피아노 의자 맞대요. 피아노 의자인데 좀 고급진 피아노 의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털 러그를 깔아서 이제 안 보이게 이렇게 막아놓고, 그다음에 위에다 장식 올린 거예요. 원래 이거 하얀색 이거는 소파 위에다 얹어놓는. 근데 저울 때는 항상 옷장에 좀 넣어요, 엄마가. 제가 재채기를 너무 해가지고 예쁘지만 재채기를 일으키는 안구라 느낌의 다리요. 다리 진짜 정말 제가 정말 빠르게 회복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정말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기특하다 싶을 정도로 회복이 빨라서 제가 빨리 보디들한테 찾아갈게요. 좀만 기다려줘봐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브이앱? 그래? 오랜만인가? 그쵸, 얼굴 브이는 브이앱? 난 오랜만인 것 같은. 언니 셀카는 많이 찍었죠. 셀카도 많이 찍고, 후면 카메라로 오빠가 한 150장 찍어줬나? 그렇게까지 많이 찍힐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제 또 그냥 보기가 많으면 좋으니까 후면 카메라로 그냥 거의 뭐 동영상 몇분 찍듯이 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찰칵찰칵 구도 좀 바꿔서 찰칵찰칵 포즈 좀 바꿔서 찰칵찰칵 하다 보니까 150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드롭으로 봤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셀카도 찍었어요. 근데 오늘은 셀카보다 약간 이 베레모랑 이 뒤에 배경이랑 이 옷이랑 다잘 나오게 찍으려고 후면 카메라로 좀 많이 찍었습니다. 댓글에 언니 오빠 잘생겼어요? 그러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고급 인력 근육 뽀뽀 하려. 오빠가 근육 뽀뽀라고 불리는 거 알아? 안 돼요. 그렇구나. 언니 저 5살인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힘들어요? 오. 5살이 채팅을 치는 정도의 그런 능력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선행학습이 되어 있다면. 아프니까 푹 쉬어. 오빠 노동비 줘야 함. 언니, 내가 진짜 보고 싶었어. 진짜, 진짜, 진짜 고마워. 크리스마스 트리 있냐고? 엄마 버렸다고? 아니, 엄마가 어디 있다고 아까 막 꺼내려고 하셨는데, 계속 찾아왔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트리를 포기하고, 그냥 얘네 전구랑 소품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꾸몄어요. 지금 언니 빼고 집에 다 있어요. 언니 빼고 집에 다 계시는데. 이 댓글을 읽으면 손을 들고 인사했어요. 내가 10분 정도만 한다는데 벌써 10분이 다 됐네? 근데 아무도 재촉을 하지 않으니 좀더 해도 되려나? 아빠가 서울로 데려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괜찮겠죠? 이게 지금 집에 너무 신기하게 셀카봉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이렇게 멀리 나온 거라서 제가 채팅창을 보려면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가까이 가야 해서 좀 죄송해요. 언니나 첫 채팅 처음 해봐요. 안녕. 드라마 보는 거 있냐고? 드라마? 아니요, 없어요. 아, 이 크리스마스 배경과 함께 같이 나오길 바라는 멤버분들이 제게 짜잔. 진짜 어느 스튜디오 부럽지 않은, 진짜 정말. 이게 원래 이거를 더 위에다 달았어요, 저기다가. 근데 제 얼굴이 걸리게 나올 때 하려면 아래에 있어야 돼서 아래를 좀 내렸는데, 약간 구도상, 나 왜 이렇게 손이 왜 이렇게 떨지? 구도상의 작품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 얼굴이 같이 나오는 거에 중점을 두는 걸 버디들이 좋아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내렸습니다. 이거 내리고 이렇게. 나 진짜 너무 예쁘지? 어떻게 이렇게 꾸몄지? 진짜 제가 아까 딱 방에서 나왔는데 이거 보고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이 별 정부도 너무 잘 샀어요, 이거 봐요. 샤라롱. 너무 예쁩니다. 여기 그림은 저희 오빠의 그림이에요. 저희 집은 그림이 참 많아요. 엄마가 그렸던 그림도 있는데 지금 없네. 어쨌든 이거는 요 타일 있죠? 이거는, 아, 손 아파. 저 타일은 집 인테리어로 돼 있어서 막 이렇게 떼지는 게 아니고 저게 그냥 붙어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사실 저는 미술적 감각이 좀 없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것도 그런, 그 뭐지? 테이블보? 식탁보? 같은 걸로 가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촌스럽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추천하는 영화 있나요? 아, 아직 안 봐서 제가 곧 볼 건데, 제가 책으로 미 비포를 너무 재밌게 봐서 미 비포를 꼭 볼 거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추천해요, 제 추천 영화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추천 영화가 될 거예요. 악기 소리 들린다. 오빠가 아까부터 기타를 잡고 있었습니다. 멋있는 기타 BGM을 깔아주세요. 이렇게 판 깔아주면 원래 사람은 더 굳는 거 알죠? 다들 안 들리는 척 하세요, 알겠죠? 언니 중드 좋아하시나요? 저 중드를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일드는 노담의 칸타빌레인가? 그거 옛날 저희 컴퓨터 오빠 깔아놨어서 그거 한번 본 적이 있고. 노다지 칸타빌레, 노담의 칸타빌레, 그거랑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런 거 옛날에 집에 컴퓨터 있어가지고 봤고. 아, 근데 나 잠시만요, 왜 V앱은 일시정지가 안 될까? 일시정지 하고 갔다 오고 싶은데. 어디? 아빠한테. 네. 더 해도 되냐고. 더 해도 돼. 그래? 응. 오빠도 가야 되잖아.
괜찮아? 응. 알겠어요. 우리들 채팅도 많이 올라오고 다들 반갑다 그러니까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겠네. 그래서 아빠 주무시는 거야? 그래. 아빠 안 자는 걸 수도 있어. 어떡하지? 괜찮아? 응. 아, 맞아. 제가 이거를 원래 집에 하나를 가져가서 V앱을 켜서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킨 김에 집에 안 가져가고 오빠 씨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거 잠깐 봐. 뭘? 저거. 저거 아까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다고 했던 거. 아. 고마워. 던져도 돼. 하나만 줘도 돼. 그냥 오른쪽 손 거 주라. 그거다. 아, 제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뭐 하나를 발견했는데 어렸을 때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이게 너무 반가운 거야. 근데 이거 보고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좋아했지 싶을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이 장갑이 있었는데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노래를 했단 말이죠. 산타, 생지, 루돌프. 이건 뭐야? 피기. 근데 이걸 보고 저는 꽤나 제가 동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고 아 진짜 저걸 좋아했을 때가 내가 진짜 동심이었지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어도 이런 거 하나만 있었어도 재밌었다고요. 이거랑 집에 막 그 귀여운 조각상 같은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것만 주워줘도 저 좋아했던 생각이 나서 그게 동심이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 아파. 되겠어. 11시가 넘었으니까 잠시만요. 허이. 이거 어떻게 막아보지? 아빠. 응. 아빠 좀만 더 자요. 응? 나 그거 그의 방송 살짝만 하고 가도 돼요? 응. 네. 너무 생중계를 하죠? 미안해요. 일시정지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잠깐만. 이 글쎄 금세 지문이 묻었다. 아빠가 지금 밤에 데려다 주셔야 돼서 잠깐 잠을 주무시고 계셔서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곰발바닥인가요? 아, 글쎄요. 그런가 봐.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장갑이에요. 너무 귀엽죠? 평소에 이거 끼고 다니면 사람들 어떻게 쳐다볼까, 나를? 이거 평소에 끼고 다니면 편의점 가서 계산이야. 이렇게.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저 진짜 이 장갑 어디서 나온 거지?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걸 샀지? 그럼 진짜 이게 10년도 더 된 장갑이란 말이죠? 아직까지 하얀 빛깔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름 vs 겨울 전 겨울이요. 예언아 레베카 봐줘. 레베카가 뮤지컬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저도 옛날에 뮤지컬 노래 한창 찾아볼 때 그거 있는 거 봤는데 레베카 엄청난 넘버를 가지고 있는 산타 몇 살까지 믿었어요? 전 산타 할아버지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미안해요. 전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원 언니, 오빠님이랑 많이 안 싸우죠? 싸우지를 못하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별로 싸울 일 없고, 저는 언니랑 좀 싸웠죠. 그리고 오빠랑 언니랑 싸우고, 언니랑 저랑 싸우고, 제가 오빠한테 대들지를 못했죠. 왜냐면 지금이야 뭐 저도 이렇게 컸는데, 옛날에 제가 요만할 때 오빠는 요만했으니까. 이게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자매 싸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연년생이 제일 많이 싸운다고 들었고, 저도 언니랑은 적잖이 싸웠습니다. 언니랑 진짜 많이 싸웠지. 오빠 언니 둘도 진짜 많이 싸워. 원래 진짜 다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안 싸우는 형제자매는 내 생각에는 세상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정말 뭐 우리 팬분들은 뭐 제가 오빠 언니랑 굉장히 사이 좋다고 그렇게 또 봐주시지만, 그렇게 봐주시는 저희마저도 정말 어렸을 때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사소한 것 가지고 맨날 싸우고, 차에서 진짜 대판 싸우면은 아빠가 내리라고 막 빨리 내려! 나 진짜 고속도로 걸어서 한 100m 오빠는 고속도로 걸어서 갈 뻔했대요. 저는 오빠랑은 안 싸우고 언니랑 싸웠으니까, 언니랑 싸우면은 저희 엄마가 진짜 화를 안 내시는데, 언니랑 싸울 때만 저한테 화를 엄청 내셨어요. 제 언니를, 엄마가 맨날 하는 말, 예원이가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막 버르장머리 해가지고 막 혼냈다고. 저희 언니가 많이 봐줬죠.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하냐고요? 아, 뭔가 분위기는 겨울이 좋은데, 진짜 그런 온도, 이것의 온도, 습도, 그 온도, 습도, 그런 그곳의 분위기, 그런 느낌은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봄? 세 개 있는데. 그러니까 온도, 습도, 몰라. 습도가 맨 마지막. 아, 그걸 제일 좋아해요. 가을을. 봄도 좋은데, 저는 뭔가 패딩 입다가 하나씩 이렇게 벗는 계절보다 뭔가 반팔 입다가 살짝 가디건 걸치는 그 계절을 좋아해요. 제가 가디건을 좋아하다 보니까. 역시 내가 5분 브이앱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 애초에. 전기장판, 그쵸? 전기장판 좋죠. 딩고에서 토론한 거, 이 안 닦기 선택한 거 아버지가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아까 뭐 드셨어요? 저 집밥 먹었어요. 오늘 제가 오리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오리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부추랑 양파랑 오리고기 그거 한 거도 먹고, 밥이랑 집에 또 아까 반찬 뭐지? 게장도 있었고, 국도 있었고, 샐러드도 있었고. 그 식구 뭔가 확실히 혼자 먹을 때랑은 그런 상의 그 스케일이 확연히 달라요. 저는 그래도 나름 숙소에서도 혼자 좀 잘 해먹는 편인데, 그때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접시를 한 개에서 두 개에서 끝낸다면, 집에 오면은 이제 기본으로 접시가 뭐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오버했나? 아니, 이제 반찬? 국? 밥? 그러니까 집에 오면 엄마가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10개가 넘죠, 항상. 펜트하우스 보냐고요? 그거 요즘 유명하던, 전 안 봐요. 드라마를 원래 잘 안 봐가지고. 댓글 읽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길래 선택받는 거? 별거 없이 다 좀 거의 읽는 것 같은데. 그냥 특별하지 않은 채팅을 오히려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좋은 상태냐고? 네, 저 좋은 상태입니다.
캐롤 불러주세요. I don't wanna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an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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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ing a better me. Better me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팬싸에서 거짓말 안 하고 한 30번은 부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제가 Better Me 부르고 있으면은 이제 저기서 은하 언니는 Don't you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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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고, 신비는 저기서 Just a feeling is so amazing 이러고 있고, 소 언니 저기서 잃어버린 널 찾아봐 이러고 있고, 뭐 가끔 멤버들은 뭐 마고 마고 심판해봐 지금 날 이러고 있고, 팬사에서 이제 노래 불러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노래 Better Me도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요청이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운데 이제는 재밌어요. 그냥 뭔가 짧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한 소절 부르는 게 재밌어서 그러는데, 옛날엔 그 앞에 이렇게 같이 진행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앞에서도 불러야 되니까 되게 처음엔 되게 민망했는데 이제는 민망하지 않습니다. 그 팬사 때 뭐 그런 거 이제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원님 기타 칠 줄 아세요? 아, 이거 제가 지금 댓글 계속 안 읽으려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쟤네 기타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사고 나서 한창 치다가 이제는 저희 방에 기타가 아니라 그냥 나무 한 그루 느낌? 근데 이번에 쉬면서 기타를 다시 몇 번 치긴 했는데 아직 제가 이렇게 막 매끈하게 한 곡을 연주할 정도는 절대 아니고, 뭐 한마디 부르고 끊겼다가 한마디 부르고 끊겼다가 이 정도로는 뭔가 쳐볼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는 못 쳐요. 제가 내년에는 진짜 좀 연습을 제대로 해볼게요. 아직 기타는 너무 미지의 세계. 그래도 뭐 막 코드 잡는 게 한 4개 정도는 딱 익숙한 느낌인데 그 나머지는 잘 몰라요. 예원이 V 몇 시까지 할 거야? 글쎄요. 근데 한 10분, 15분 내로 끝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여기 멀리 들 수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근데 채팅이 잘 안 보여요. 슈. 근데 이런 날은 얼굴 보여주는 브이앱을 할 때가 많이 없으니까 맨날 상태가 레벨레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얼굴 많이 보여줘야죠. 아, 근데 저 진짜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자랑하기엔 좀 뭐가 크게 뭐 이렇게 스킬이 있진 않은데 오늘 스스로 너무 마음에 드는 날이라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 아니 이 섀도우를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 더 잘 썼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그 섀도우 위치를 너무 설정을 잘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아이라인을 진짜 못 그리는데 오늘은 아이라인도 잘 그리고 점막도 진짜 잘 채우고, 제가 진짜 화장을 그렇게 뭔가 오늘도 엄청 잘했다고 하긴 민망하지만 제 기준 정말 잘해서 자꾸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라인도 진짜 잘 그렸다고요. 오늘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어쨌든 샘시크 입사가, 아 죄송해요, 그 정도는. 제가 언젠가 속눈썹을 스스로 붙일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땐 좀 노려볼게요.
귀걸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귀걸인데 눈꽃 귀걸이 할 때가 많이 없거든요. 뭔가 근데 오늘 이 약간 이 느낌이랑 잘 어울려서 했는데 여기서 우게티는 반대쪽이 없어서 다른 거 꼈다는 거. 근데 요즘 언발 귀걸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쵸?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쪽으로만 많이 찍으면 되지 그쵸? 저는 왼쪽에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왼쪽에 예쁜 귀걸이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에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길이감 비슷한 걸로만 끼워 맞추고 목걸이도 했어요. 오늘 목걸이를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하면 투머치가 되니까 그래서 목걸이는 심플한 걸로 했습니다. 오늘도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건 요머리. 요머리가 약간 너무 과하게 말리지 않았나. 꿀떡이는 만두인 거 아니야? 꿀떡이는 꿀떡이죠? 꿀떡! 진짜 꿀떡! 만두같이 좀 생기기는 했는데 근데 아무리 만두라고 쳐도 안에 그 고기가 들어있는 그 만두는 아닐 것 같아요. 좀 약간 연유 우유호빵 연유찐빵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안에 그 음식 냄새가 나는 속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약간 달달한 거 굳이 만두로 치고 싶다면 언니의 귀걸이는 눈꽃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랄라 입니다. 언니 집에 덕질존이 있어요? 그게 뭐지? 덕질존? 아니요? 집에 덕질존? 크리스마스 존이 있어요. 따라랑. 아 있다. 내 덕질존 뭐지? 건담. 아 오빠 건담 세워놓은 그 집에 거의 안 오잖아. 저희 집 웃긴 거. 아 제가 지금 옛날에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버디들한테 웃기다고 보여줄라 했는데 그러니까 오빠 방이랑 언니랑 제 방인데 언니 저는 옛날부터 단독으로 방을 써본 적이 없어요. 거의 언니랑 맨날 같이 썼는데 어렸을 때 저희 방이랑 이제 오빠 방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둘이 계시니까 평소에는 집에 이제 그 공간을 엄마 아빠가 나름대로 본인들이 다 엄마 아빠께서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 집에 저희 방 엄마랑 제 방에서는 약간 엄마가 뭐 책도 읽고 그러니까 침대가 언니랑 저랑 쓰던 거 있으니까 거기서 가끔 낮잠도 주무시고 뭐 언니 옷장이 언니 가끔 오니까 그거 있고 오빠 방이 원래 약간 좀 미안하지만 약간 세미 창고 같은 느낌이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빨래 걸어놓고 뭐 캐리어 같은 거 넣어놓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 엄마가 저기 딱 텐트를 치셨더라고요. 그 텐트가 엄마가 예전에 텐트 갖고 싶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오빠가 텐트를 사줬는데 아무래도 시국이 이래서 어디를 이렇게 막 못 나가다 보니까 엄마가 텐트를 안 썼는데 오빠가 그걸 보고 엄마 왜 이걸 내가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쓰고 막 그러니 말까 엄마가 아 그렇네 이러다가 저기다가 텐트를 치셨더라고 오빠 방에다가. 그래서 제가 밖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웃는데 근데 약간 그 행동을 보고 아 약간 나의 그런 좀 뭔가 앵스러운 면이 약간 유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랬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야영 온 느낌이 나는 거예요. 거기 막 아빠가 생일 선물 랜턴도 사주셔가지고 거기다 랜턴이랑 캠핑 뭐 테이블? 간이 테이블? 이런 거 해놓고 막 거기서 막 책도 읽고 지금도 아마 거기 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속 텐트 우리 뭐지? 내 방 거실 하면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저기 방 텐트 방에 텐트를 치고 너무 웃기죠. 그래서 그런 존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저는 근데 저희 집 B 지금 여기가 몇 살부터 살았지? 9살부터 살았으니까 거의 13년, 14년 가까이 13년 가까이 돼가는데 진짜 안 질려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인테리어 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막
그 쇼파 배치도 진짜 똑같이 쇼파 하나, 탁자 하나, 뭐 콘솔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진짜 집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가구 배치로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맨날 바꾸셔서 올 때마다 새롭고 굉장히 자주 오는 재미가 있어요, 저희 집은. 그나마가 아니라 제가 좀 자랑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막 집이 그렇게 엄청 그막새거 같거나 막 호화로운 그런 건 아닌데 딱 그냥 공간 안에서 부릴 수 있는 뭔가 멋과 앤티감을 다준 느낌? 그래서 항상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집에 데려오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잘 꾸며놔서. 좀이 같은 아파트에 다른 집도 가봤는데 저희 집 같은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똑같은 크기인데 엄마가 되게 잘 꾸며놓으셨다는 생각을 커서 새삼 더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잘 몰랐는데. 그래서 나중에 진짜 자취하게 되면은 인테리어를 전적으로 좀 맡길 생각입니다. 자취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35분이니까 언제까지 하지? 20, 아, 사, 11시 반에 꺼야겠다. 11시 반에 꺼야겠다.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5야, 5. 저는 숫자 5를 제일 좋아합니다. 5나 2. 5이는 싫어해요. 오이 소박이랑 오이 냉국은 잘 먹는데 생오이는 아, 네. V앱 채팅도 이렇게 글자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잘안 보이네.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고. 글쎄요. 저는 빨리 가는데 뭔가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네. 이사 안 가고 싶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근데 엄마 아빠가 이사 몇번 할까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솔직히 해도 된다는 마음이긴 한데 한 2년 전까지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이 집에 오고 싶어서 내가 좀 이기적이긴 한데 이렇게 서울에 있다가 집에 왔을 때이 집이 아니면 좀 서운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뭐 지금은 옮긴다고 하신다면 제가 사실 반대할 그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많이 오질 않아서.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저번에 한번 했어요. 이제 그만. 24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 24시간이 모자라. 오, 기타 소리 TV에서 나온 줄 알았대요. 난 기타 칠수 있다니까. 여 기타 칠수 있어. D 코드, G 코드, C 코드, A 코드 아니 할수 있어. 주먹으로만 치잖아. TV에서는. 그렇네. 예전에 방송에서 오빠 그 기타 싱크를 해가지고 기타 잘 치는데 그땐 별로 연습 과정이 저희가 좀 좋은 환경에서 하지 않았어요. 유주 언니가 아유! 유주 언니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죠. 내 비하인드는 많지만 그때 얘기는 약간 할 말하안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뭘 하든 그때보단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오빠 여우야 코드 칠수 있어? 쳐봐봐.
너 몰라. 아, 네. 내가 지금 부르면 그거보다 진짜 우리 훨씬 잘할 수 있다. 그때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은 정말 화도 여기까지 나고 눈물도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진짜 그때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그치만 뭐 지난 일이니까요. 물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오빠 못 칠 수도 있어요. 별그대 OST 맨날 듣는다고. 감사합니다. 뭐 이상한데? 얘기하고 있어봐. 응, 얘기하고 있을게. 동생이 비즈니스를 보는 오빠의 표정이 너무 궁금하다고요? 아, 생각보다 되게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사실 좀 오빠한테 옛날에 처음에 사진을 오빠가 찍어줄 때 좀 민망했는데 이제 오빠 앞에서 별 생쇼를 당하면서 찍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창피한 거 없어요. 옛날엔 좀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뭐 중학교 때나 좀 부끄러워했지 옛날에 막 저기 어디 벽면 앞에서 옛날에 한창 싸이월드 4컷 분할 유행했던 거 알죠? 그 움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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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녹차마루를 들고 이렇게 이걸로 봐 저를 5년을 놀려먹었는데 이렇게 녹차마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 앙 앙 웅 웅 이렇게 해서 찍었거든요. 그걸 본인이 찍어놓고 나서 그게 너무 웃기고 웃기다면서 그걸 아주 오래오래 우려먹어서 놀렸죠.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오빠 앞에서 브이앱도 이제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엄마 여우비가 아니고 여우야잖아. 그래 여우야? 네. 어 여우비는 이선희 선생님의 두리두리두라빠 두비두비루 두비두비두 두비두비두라빠 난 사랑이 너무나도 따뜻 그 노래고 알아요 저도. 아 목이 마르다 고마워. 오, 나 역시 한 시간 가까이 갈 줄 알았어 정말. 근데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미안하다고 할 일은 아니잖아 그치? 고맙습니다. 그래 40분 혼자 떠들면은 목이 마르지. 아 언니 화장 잘했으니까 캡처 타임 알겠습니다. 캡처 타임 약간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찰카 찰카 메리 크리스마스. 제이피지 같죠? 됐죠? 오 코드 나온다. 와 갑자기 어디에요? 저 집이에요. 저희 집. My home. 웃지 말아봐요. 웃지 마. 아 여기서도 웃지 않는 캡처 타임을 원한 건가? 웃게 되는데. 있네 코드 이제 알았다. 응. 코드 몇 개가 반복되나요?
한 7개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오빠가 네 번 쳐줘봐. 들어가 볼게. 전주가 있어. 응. 일부러 작게 치는 거야? 내가 좀 가까이 가볼까? 창밖엔 서글픈 비만 내려오네. 이렇게 낮다고? 그러면 이거를 들려드리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오빠의 기타를 끼워서 이렇게 브이앱을 할 줄이야. 뭔가 부부 같아요. 무슨 그런 망언을. 진짜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웃겨. 몇 킬로 올려줄까? 어, 해줘봐. 근데 또 뒤에 못 불면 어떡해. 그럼 그쪽 해봐. 못 불어봐. 그래. 뭐 브이앱은 뭐 완성된 방송 안 해도 되잖아. 이번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 그게 아닌 것 같아, 코드가. 이거 같다고? 어? 이거 세 번째 코드가 내가 뭐. 이게 쉬운 거야. 그래? 세 번 다시? 이만해 나의 사랑이 있다는 걸. 하나 맡길까? 쳐보면 안 돼, 오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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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프 끼고 앞에 아니 아니 한칸 끼고 맨 앞에 처음에 장박엔 서글프 거기 박엔 서글픈지만 내려오네 다다다다다다다 잠깐만 다다다 아다다 따다다. 그지 오빠 파트야.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어. 우산도 없이 마냥 걸었었지. 아, 이제 할 수 있다. 자 이제 각 잡고 불러보자. 이걸로 이제 인사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 오 가사 감사합니다. 밝기 좀 키워주세요. 진짜 이 급 전기가 너무 웃기지만 다들 좋아하실 거라 믿고 해볼게요. 그냥 시작하자. 아니 전주 해줘. 아 그래 그래.
다음에 응. 2절까지 딱 하고 이제 인사하고 끝낼 거야. 응. 이거 별거 아닌데 물을 마셔야 될 것 같네. 아직이야. 방금 물 내렸잖아. 아, 잘 불러볼게요 이번에. 아빠 엄마 미안해. 아, 자. 창밖엔 서글픈 비만 내려오네. 미안해, 다시 할게. 진짜 잘한다. 창밖엔 서글픈 비만 내려오네. 내 마음 너무 안타까워. 이젠 다시 볼 수가 없기에.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어. 우산도 없이 마냥 걸었었지. 너의 눈빛 촉촉히 빛났지. 이 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즐거웠어요. 한 시간 다 채웠다. 안녕. 한 시간이나 했어?